비단 이렇게 조금 오지나 아직 여성 인권이 아직 이렇게 높지 않은 이런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황산 테러는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산 테러. 황산 테러는 비단 오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도 예외 없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바로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녀의 직업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티 파이퍼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008년 3월 전 애인이었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준비한 산업용 황산 용액으로 얼굴에 테러를 당합니다. 자, 그녀의 애인이었던 다니엘 린치, 그리고 다니엘이 사주했던 스테판 실베스트라는 남성에게 황산을 이렇게 뿌림을 받게 되는 거지. 황산 테러를 받은 겁니다. 자, 당시에 그녀가 황산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어떤 한 카페에 들어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CCTV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영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지금 한 카페 아니고요. 그녀가 갑자기 저 현관문으로 들어옵니다. 저 문으로 들어와서, 아! 하면서 막 들어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지금 여자가 막 뛰어들어오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어. 지금 그녀가 지금 도움을 청하려고 이 카페에 들어오게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이야. 저거 봐, 저 여자가 막 이렇게 뛰어들어와. 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 페이퍼는요, 후드 자켓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다고 증언해요. 처음에 제가 걸어가고 있었을 때, 후드 자켓을 깊게 눌렀던 남자가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컵이 들려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냥 홈리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잔돈을 주려고 지갑에 손을 뻗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마치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다가오더니 그 컵을 저에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놀랐고, 그리고 갑자기 밀려오는 이 고통에, 근데 순간 뜨거우니까 커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피부와 입고 있던 옷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제 얼굴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라고 인터뷰에.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뭔가 확 끼얹으니까, 아!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런 다음에, 아, 뭐야, 커피인가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빡 타들어가는 거지. 옷도 막 타들어가고, 뜨겁고. 근데 이렇게 만졌는데 뭔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 라면서 당시 끔찍한 상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녀는 당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어. 모델. 그러면서 그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하루아침에, 나 잠깐만, 나또 감정이입 되려 그런다. 전 하루아침에 직업과 꿈을 모두 잃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고, 거울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내 얼굴은 물론, 저의 정신까지 망가지기 시작했죠. 라면서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 자, 2008년 3월 31일, 자신의 집 앞에서 너무나 끔찍하게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요. 범인들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못돼 처먹게 생겼죠. 자, 이 사진이 바로 그녀에게 황산 테러를 가했던 가해자들입니다. 자, 그에게 황산 테러를 가했던 이 둘은요,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데니 린치, 그리고 그 데니 린치에게 사주를 받았던 스테판 실베스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녀의 남자친구는요, 여러분, MMA 파이터였대요.
운동선수였던 거야. 그래서 그가 사주해가지고 어떤 이 남자가 공업용 황산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된 거지. 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주해서 그 괴한이 뿌린 공업용 황산을 얼굴에 맞아가지고 그녀의 얼굴은요, 목, 귀, 온 얼굴의 피부가 심각하게 다 녹아내려가지고 훼손을 당했고 그녀의 왼쪽 눈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해요. 그가 왜 그녀한테 황산 테러를 했어요? 그녀가 바람이라도 폈어요? 그녀가 뭔가 그에게 안 좋은 일을 했나요? 둘이 싸웠나요? 아니요. 둘은 헤어지게 된 거야. 그녀가 찾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둘이 뭔가 안 맞았으니까 헤어지게 된 건데 헤어진 거에 대해서 그가 그녀에게 앙심을 품은 거야. 지가 나를 차? 너가 나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헤어지면 넌 누구한테도 못 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겠지. 또 운동선수였으니까 뭔가 좀 소유욕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한 남성이었다고 해. 그래서 그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지. 그녀는 이렇게 카페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그래도 빨리 병원에 그 실려갈 수 있었지만 그녀의 왼쪽 얼굴, 목, 뒤, 그 다음에 귀, 피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녀 얼굴에 뼈까지 다 보였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거지. 자, 그녀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가지고 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그녀의 얼굴이 좀 괜찮아졌을 때야. 이겁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제 그녀를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매체들이 그녀를 찾아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녀에게 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어땠냐라고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그녀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델을 했을 때의 모습과 그녀가 치료받고 있는 과정의 사진을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녀가 모델을 하고 있을 당시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그녀가 치료를 받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한 얼굴입니다. 그나마 이때의 얼굴은 지금 이때의 얼굴보다는 조금 그나마 좀 뭔가 이렇게 수술을 받으셔서 지금 뭔가 치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름답던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된 게 너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또 저는 직업이 모델이었잖아. 사실은 파이퍼는요, 혼수 상태에서 딱 깨어나서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너무나도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얼굴을 맞이했을 때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분이었대. 그리고 남자친구가 또다시 병원에 갑자기 오거나 나를 언젠가 또다시 덮칠 거라는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에 심리치료도 함께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이제 그녀의 엄마의 뭐 그 당시 치료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뤘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었던 한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엄마가 딸과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이 영상은 그녀가 지금 아직 이 얼굴이 나오기 전이야. 그러니까 입원해서 아직 퇴원하기 전인 거지. 굉장히 깡 말라 있어. 아주 앙상해. 뼈밖에 없어, 진짜. 그런데 이때 엄마가 딸이랑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 통역을 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Katie was unable to talk. She could only communicate through writing to u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엄마가 Katie was unable to talk. 딸이 말을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다 녹아내렸잖아. 말을 아예 못하게 된 거지. 이게 좀 거식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약간 말도 못하고 실어증?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소리를 내주거나 이렇게 했대.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딸이 이렇게 써가지고 글로써 대화를 했다고 해. 당시에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았대. 말을 못했대. 말을 안 했대.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야 진짜. 그래서 엄마가 막 이렇게 소리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먹을래? 라면 딸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에 이게 생기가 없잖아. 아, 나 씨 또 가슴이 또 이렇게 아프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얼굴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 그녀가 약간 좀 미소를 찾긴 했어. 그런데 그 처음에 실려왔을 당시에 그녀의 얼굴이야. 온 얼굴이 다 붕대야. 온 얼굴이 전체가 다 목까지. 자, 그녀는요 최근까지 250회가 넘는 수술을 계속 받아왔대요. 염산으로 인해서 코하고 목구멍이 다 내려앉았대. 그래서 그 합병증으로 수술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리고 파이퍼는 이렇게 자기와 같은 황산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 우리 피해자들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기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고통은 종신형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산 테러를 일으킨 가해자들은 아주 짧은 형을 살거나 가석방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큰 피해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은 어차피 몇 년 있다 다시 또 나오게 되는 거야. 가석방으로 풀려나거나. 그러니까 나오면 또 복수할까봐 또 이 피해자들은 또 벌벌벌벌 떠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해를 그거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냥 숨기거나 감추거나 어디 몰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집 밖에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그녀는 지금까지도 이 끝없는 고통에 살고 있을까요? 자, 이 사진은요, KT 파이퍼, 당시 27살이었던 그녀가요, 잡지인 리빌 매거진에, 나온, 화보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브닝 드레스로 아주 예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녀의 요즘에 이제 그녀가 방송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예쁘게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어.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얼굴도 많이 조금 이제 복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녀가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에 나오면서 KT가 30차례나 넘는 피부 이식과 성형사 수술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방송 출연할 때도 또 30차례 이상이 넘는 성형수술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방송에서 재기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고 시청자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됐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주 멋진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해피엔딩? 인 거죠. 그녀는 그래서 그녀를 알아봐주고 그녀의 이 내면은 사랑해주는 남성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근데 지금 가까이서 보면 그녀에게 콧구멍에게 이런 마개 같은 게 아직까지 꽂혀 있는 상태였어. 근데 그녀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녀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정말 저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이겨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해피엔딩으로 끝내드렸지만 다음 주에는요 이거보다 훨씬 끔찍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저러지?
라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또 다른 황산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너무 놀랐던 사건들인데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구독 해주시고 아프리카TV 도쿄K장 즐겨찾기 그리고 알람 켜놓으셔서 꼭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 도쿄K장은 다음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에서 기묘한 이야기 위험한 초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사람 조심하시고요.